전하께서 니청을 수락하셨다. 임신월 계유일. 사람들 눈이 있으니 술시까지 딱 한 시쯤만이다. 감사합니다. 좋아할 줄 알았는데 어째 어디 팔려가는 얼굴이구나. 아닙니다. 그럼 준비하겠습니다. 지화야, 아비를 겁박하는 건 이번뿐이다. 여인의 팔자가 뒤웅박이라 싫다 하였느냐? 그래도 어쩌겠느냐, 그리 태어난 것을. 아비가 너에게 조선에서 가장 큰 그늘을 줄 것이다. 제 그늘은 제가 정하겠습니다. 집안의 명운을 망치지 말거라. 내 사랑스러운 딸아. 그러니까 큰언니 말은 뭐요? 김수구자 촌스러운 철장 주제에 정운자도 있어서 그 정운자를 도준언니가 대신 만나러 가고 김수는 그 석다리를 만나고. 그 양반 어제 미친 양반 아닙니까? 나 같은 말 조심할 텐데. 양반이면 뭐 자기 어쩔 건데. 나 고영수요. 삼족을 벌할 가족이 없으니 얼마나 다행인가.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꽃파당은 아무 관계가 없다. 꼭 그리 얘기해야 한다. 뭔 소리래? 아니 다들 어디 가시오드? 맨날 나는 혼자 남는 건데. 다들 어딜 가십니까? 석다리도 김수 만나러 간다며? 술을요?